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을 택하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와 아론에 놓아 그가 개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갈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산 꼭대기에 기도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뒷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아말렉 족속을 만나는데요. 아말렉 족속은 원래 눈을 감고도 헤엄을 치듯이 눈을 감고도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 온 겁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싸움 전쟁터에서 전쟁하게 하는 거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겁니다. 결국 피곤해도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뭐냐면 여호와 닛시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2023년도 시작하면서 왜 이 모세의 산 꼭대기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산 꼭대기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의 장소는 간절한 기도의 장소.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아말렉 군대가 작정을 하고요. 특공대 한 팀만 올려보내도 산 꼭대기를 보면서 올라가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예요. 그러니까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 모세는 그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가장 죽기 쉬운 장소인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기도가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전쟁이 지금 벌어졌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에 능한 모세는 안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이기는데 모세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내가 어디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인가? 평지가 나을까?
아니면 산꼭대기가 나을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말렉 군대가 특공대만 보내도 내가 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아, 그래도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겠다. 어찌 보면 벼랑 끝인데 내가 벼랑 끝에서 기도해야 하겠다. 여러분, 이 벼랑 끝 기도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단지 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아주 평탄한 길로만 가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온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큰 무기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뭐냐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건물에 불이 나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소방수들이 와서 불을 끄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이제 다 구출한 줄 알고 이제 물을 끄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소방수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여기 사람 있어요. 조용히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든지 말든지 여기 사람 있어요. 나 좀 꺼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하지 않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면서 어떤 광야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산꼭대기라고 하는 장소는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네. 아말렉이 쳐들어와 여호수아를 보내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까? 아, 그렇지. 내가 과거에 그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지. 그래, 그러면 나는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만의, 모세만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산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산을 택한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산으로 올라가야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어찌 보면 산 꼭대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주일 예배는 우리는 주일 성수라 그러잖아요. 2023년도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죠.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산이 없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산이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 내가 만약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도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새벽기도에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지.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그 자리가 바로 새벽기도였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까지 그 산 꼭대기의 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받았던 곳,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기도회만큼은 꼭 참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마치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기도의 산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기도의 산을 붙드세요. 어떤 분에게는 속회가 기도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중보기도가 있고 새 힘을 얻어. 그게 여러분만의 산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직장이 성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12시만 되면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전이 산 꼭대기에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집의 옷장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클로젯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아, 저 소리만 들리면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산인 것이죠. 이번에 새 일에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끝나면 반드시 이 새 일에 특별 기도회가 나에게는 기도의 산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2023년도 기도의 산, 산 꼭대기에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 참, 지금 아말렉 군사들이 몇 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있고 만약에 평지에만 있으면은 아마 10명, 20명 앞에 있는 것만 보일 겁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다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 아말렉 군사가 우리 군사들보다 1,000명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일당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필요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매복을 합니다. 매복하는 게 보여요. 테러를 또 차단을 합니다. 그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아말렉이 매복하고 있네요. 테러를 차단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산 위에서의 기도는 적재적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이 나가야 될지, 몇 명이 치고 가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테러를 차단해야 할지 더욱 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진군하게 해주세요. 10명씩, 100명씩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기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만 문제를 보면은 수평적으로 보는 거죠.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염려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답답함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평지에서는 나에게 있는 이 A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A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B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평지에서는 이 문제가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 문제가 자그마한 문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A산업이야 A산업.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A산업이 아니라 B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것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산 꼭대기에 서니까 저 가족이, 저 이웃이,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산 꼭대기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눈으로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이 기도가 산 꼭대기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산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한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모세의 마음. 모세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이 벌어지면 남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찌 보면 배신자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백성들을 피해서 산으로 간 거죠. 어찌 보면 전쟁터에 있는 백성들은
서운할 수 있죠. 아니, 남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우리의 리더인 모세는 어디 갔단 말인가? 여호수아는 아직 신뢰가 되지 않아요. 불세출의 영웅, 그 모세는 어디 있단 말인가? 모세,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 모세는 어디로 떠나버리고 만 것인가? 전쟁에서 장수가 사라지면요? 장수가 사라지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장수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무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적장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은 것을 적군이 알게 되면 그들은 사기가 충천해질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모세가 전쟁터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아말렉 군대는 승승장구할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빠질 거예요. 사기가 떨어질 겁니다. 절대적으로 모세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없었어요. 산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야.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진정한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정과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인생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답답함입니다. 이것이 가득한 인생은 아무리 내가 승리하려고 애써봐야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에 거기에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2023년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2023년도 인도하실 하나님, 어떤 광야의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어떤 환난을 만나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산 꼭대기에 서리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